티포스. 네. 재밌는 게 이전까지는 물과목을 히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케이틀린의 사거리 때문에 베인이 오히려 못 가고 나미가 뒤교환해서 손해보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복선이 돼서 방금은 순간이동이라는 반전이 생기면서 티포스가 그나마 따라가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와이트 크기에요. 어 진짜 많이 쓰었네요. 그러니까 완전 당겨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탄우의 검은 약간 노후를 준비하고 네. 당장에 아픈 거는 거인의 허리띠와 우주 스타일 거인의 허리띠와 음전자의 망토로 버티는 하루하루 벌고 사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오늘 벌고 오늘 사는 네. 텐트리죠 지금 저거는. 보험 하나만 들어놓고 제가 좀 나긴 합니다만은 마이도 방금 전 교전에서 이득을 좀 챙겼지만 자크도 이미 태양불꽃망토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케이틀린 자이라토의 타워는 먼저 밀었고 이렇게 되면 슬슬 에니비아 압박 다른 압박이 아닌 블루 쪽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어 마스터이 우주스타의 엘프를 키고 트루 데미지로 훈련을 해놨고요. 네 하여튼 태양불꽃망토기 때문에 근처에 있어도 체력이 달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아 자르반이 너무 지금 말렸네요. 네 가는 곳마다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눈도가 있죠. 자 이제 눈대 압박입니다. 애니비아를 플레이할 때 타워를 빨리 밀면 애니비아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거든요. 그렇죠. 잘 지켜야죠. 타워가 있을 때 그걸 가장 잘 지키는 만큼 그걸 팀원이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이제 로코도코 선수가 명언 있지 않습니까? 아롭고 타워오는 애니비아는 거다니는 치킨이라고. 네 명언은 많이 남겼는데요. 네 요즘 잘 보이진 않네요. 큰맛도 바뀌었는데 어 이거 밀리네요. 어 순회공연을 맞죠. 미드 갔다가 탑을 바로 이동했어요. 애니비아 확실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탑이 지금 네. 있기 때문에 바로 자르반이 딱히 이럴 때 좀 활약을 아 네 전혀 못하고 있죠. 네 아, 거의 바터 왔다 갔다 하는 건 완전히 지금 게임 포인트를 못 잡은 건데요. 2차까지 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막을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애니비아가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애니비아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길 막을 때 가장 빛나는 챔프입니다. 애니비아는 그 공성병기 같은 느낌이라 움직임을 느리지 않아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상태고요. 대신에 기동성이 정말 느려요. 자 그동안에 어쨌든 베인이 바텀 1차를 밀고 2차까지 압박해주는 모습 하지만 누누가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어 나미 최소 전달이네요. 이거는 이거 아 전사네요. 아, 죽었네요. 게다가 그 전 카사스가 틀먹고 이거는 바우스 이거 죽었죠. 자나씨 눈 오미나만 늦을 것 같죠. 그래도 이건 마무리. 아 네 얼음 젤리 어 침착하네요. 잡네요 진짜. 네 뭉친 거 잡는 것도 아니고 드디어 애니바의 첫 킬. 자 드래곤 한번 먹을 수 있나요. 이제 세 번째 드래곤은 뺏기지 않겠다. 어 근데 이거는 MSH 쪽이 체크를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야, 드래곤 가져왔습니다. 자르반 메인 이렇게 과감하게 드래곤까지 갈 거다라고는 미처 체크를 못한 것 같죠? 네. 네. 아, 근데 마스터의 신발 약간 아쉽네요. 지금 판 자체가 궁극기로 거의 모든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판인데 그네스 팔검 약간 너무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약간 아쉽네요. 네. 이상 전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네네.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카서스가 정말 무난한 성장. 일단 키를 3개나 무난 이상 예 네. 지금 키를 3개나 가져갔고 아차 싶죠 지금. 아 드래곤 뺏겼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네 두 번째 드래곤을 본인들이 이런,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네. 세 번째 드래곤에서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 압박 들어가면서 오 카서스 벌써 대천살풍 이제 맞죠. 어? 드래곤? 아 이거 오래 싸우면은 네 네, 빠져주죠. 오 무빙 좋아요. 제자리 구르기였어요. 어?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피해졌죠. 결과적으로 피해졌어요. 저게 더 어려워요. 제자리 구르는 게. 네. 그쵸. 엄청난 컨트롤입니다. 자 킬데스 뭐 비슷한 기능 조금 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 아, 흐름 자체는 지금 머스트 스터디 하드가 굉장히 좋은 상황. 제비답바 잠깐 스킬 쿨. 네, 엔비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에서 확실히 좀 좋은 챔프거든요. 네, 이제 블루가 없어요. 마나에 대한 압박을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베인은 그 사이에 바텀, 마스터인은 탑에서 자크를 상대해주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자르반에 호응할 챔프가 없어요. 자르반이 앞으로 멋지게 들어가서 뭐 에어본 띄우고 대격변 쓴다 해도 거기에 호응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 자체가. 네. 지금의 자르바는 들어오는 거 막는 정도로 쓰는 것밖에 그렇죠. 딱히 그림이 안 나오죠. 진짜 카서스 못 오게 만들기용 정도로 자르바는 좀 포지셔닝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상. 자 밑에 또 막아야죠. 신물로. 오, 당겨냈어요. 자 이제 만화가. 만화가 좀 불안하죠. 네. 워낙 만화를 많이 쓰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 타임에 좀 누가 바텀 가는 바람에 만화 없는 애니가 타임을 충분히 잘 넘길 수 있겠네요. 자 1대1. 아 팔이 칼이 파란색이에요. 액티브 효과. 액티브. 자르반 거인의 어리띠. 어, 구기로 쿨하게. 네, 이잼이죠. 잘레드까지 양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코타 숫자는 하나 앞서 나가고 있는. 자, 만났어요. 레드 먹었어, 자르반이. 자, 죽여서 빠져나갔는데. 아, 저녁까지 걸었는데. 그냥. 네, 지금 카서스와 뭐 미드에서 다 올라오고 네. 있다는 정보를 얻고. 그냥 안정적으로 빠져나갔어요. 뭐 진원곡 데미지까지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썼어야 될 전멸이긴 한데 한 타임에 빨리 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위축이 돼있죠? 아 방금 기차로 빠졌었네요. 빠르게. 어 이거 마스터 만화가 마스터 만화 필요한 챔피언이거든요. 자 이거 달려가야 되는데. 아 뛰어 아, 네. 멋있어요? 헤일? 너무 멋있어. 아 너무 안 맞았어요. 아. 마스터가 안 왔어요. 네. 헤일을 썼는데. 아, 방금 기창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헤일을 썼는데 마스터이는 오히려 빠지는 무빙이었거든요. 아, 멋있어요. 네. 어이구, 빠져도 멋있는. 어, 이거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탄성 주어 잘못 들어갔어요, 방금 탄성 주어기. 마스터 한 방. 명상, 명상, 명상. 야, 빛나났어요. 빛나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르반이 죽어가요. 자르반 이제 점점. 이거 잡아야죠. 잡고 빠집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낚시가 돼버렸네요, 오히려 명상으로. 예, 결과적으로 만화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명상 쓸까 말까 좀 아슬아슬했는데 네. 명상으로 한 타임 버티면서 결과적으로 자크를 잡아냈습니다. 이게 마이다. 네, 그런 느낌이네요. 타서스의 궁극기까지 빼냈고요. 진흥국까지 쓰게 만들었고요. 저게 더 당황스러운 건 마이가 평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상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명상 하향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워모그 그렇죠. 마스터이의 워모그 가보십니다. 마스터이 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알던 마스터이와는 조금 다른 템트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워머그가 효율이 괜찮은 챔피언이 맞죠. 근데 마스터이가 그렇죠. 기본적인 탱키 하나 갖춰주면은 우주 스타일로 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아프게 들어오겠고요. 어? 아, 공상이 안 걸렸네요. 네. 팽합니다. 글로벌 골드 뭐 큰 차이 아니에요. 천 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그런 동안에 베인은 열정의 검까지 그리고 케이틀린 피바라기 스태틱 단검을 생각하고 있네요. 자르반 바텀. 대치 중 마스터이는 탑에서 계속해서 파밍. 근데 엔비아가 많이 쫓아왔어요. CS 자체는 많이 따라왔죠. 글로벌 골드도. 네. 글로벌 골드가 줄고 있어요. 지는 게 아니고 요즘 의미하는 게 많죠. 자 미드 쪽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워를 탑봇을 빨리 민 거에 비해 그 후 움직임이 MSH는 뭔가 깔끔하지 못했고 분명히 그걸 받아치는 티포스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치전 양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뭐 세 번째 드래곤 가져가는 타이밍도 그렇고 이제 또 드래곤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드래곤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 티포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이 불구의 연화 샀고요. 텔레포트 있거든요. 네, 순간이동 있어요. 언제라도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겁니다. 어, 그리고 누누누 예언자 영화까지 뭐 마셨어요 이미. 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싸움. 어, 카서스는 벌써 제천사 지금 나왔고. 자, 양쪽 모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전멸 썼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끊기면 안 된다.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좋은 판단이었죠. 자, 저 시야가 다 가려지고 있어요. 자, 저쪽 부시를 아직 확인을 못하겠는데. 자,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타트만 하면은 잡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오.
아 이거 먹겠는데 먹겠는데 자르반 들어가면서 마스터 불러야죠. 자 먹었어요. 자 한타 에어워크 들어갔고 자 베이커 잘 들어갔어요. 자 헤일 들어가고 잘 들어갔어요. 마스터 잘 쓰셨고요. 마스터 왔고 아 근데 이거 진영이 약간 쇼 더블킬에 이거 마이가 너무 늦게 온 감이 있거든요. 마이가 세질 않아요. 잘 먹히는데 안 죽는데 세질 않아요. 아 이거 마이가 너무 늦게 왔어요. 순간에 좀 더 빨리 쏘셔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정말 핑크하긴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마스터와는 전혀 다르네요. 근데 이게 우승스타의 엘트민이 빠지면은 딜이 거의 없거든요. 엘트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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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근데 마스터가 정말 단단하네요. 정말 안 죽네요. 네. 어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같네요. 망령의 두건. 여기서 이제 정령 영상으로 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정령 영상 자체도 좀 더 효과가 좋아졌고요. 자 그래가 뭐 하지만 이건 교정 자체에 사실은 머스터디 하드가 이득을 챙겨갔어요. 네, 네. 카소스를 완전 배제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자크 하나에 휘둘리느라 한타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 그렇죠. 네, 카소스가 어느새 5킬 노데스 3어시입니다. 아이템도 그러니까, 지금 잘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스터이가 많은 분들 말씀하기를 후보 후진입형 챔피언이다 CC가 빠진 거 보고 들어 챔피언이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의 탱킹형 마스터이는 먼저 들어가서 어그로를 빼고 명상을 채운 체력을 채운 다음 다시 들어가는 게 꽃이거든요. 네. 이게 좋은 플레이인데 지금 너무 늦게 왔어요 마스터이가. 네. 그래서 누누가 군사조 자크 요거 하나 때문에 앞에 둘 다 그냥 딜을 하나 못 넣고 무기해졌죠. 네. 네. 탑진 걸리면서 아무것도 못했고. 아 그래도 여기서 세 명을 상대해줬네요 마스터이 혼자서. 와 킬량보.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타 자체는 MSH.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탱킹형 아이템을 두르는 마스터인 중반 상태가 제일 센데 지금 제일 센 타임이거든요. 이게 중반 상태 지나가면은 카노스와 KT는 뒤를 밀립니다. 1대1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득을 봐야죠. 자 이니비아도 방출의 마법봉 하나를 더 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오 카소스 템이 지금 슬기없이 큰지판이 또 하나 떡하니 나왔어요. 자 타워 있습니다. 근데 어 전멸? 자 궁으로 일단 빠르게 벗어나고요. 어 좋은데요? 살았어요?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CC를 좀 급하게 썼죠? 헤이! 어 모란광 지금 썼고요. 성구 좋았어요. 하지만 남이전사 진홍구 우와! 아슬아슬! 한 마리! 이거 최초 목표! 못 빠졌어! 우와! 7이 지금! 이거 끝까지요! 계속 빠요! 깃발 빠진 자리 맞아요. 기차 없어요. 우와! 오히려 역으로 다 깎아버리는! 베인 입장에서! 야, 원딜 안 할랜다는 소리 나올 정도의 딜이었죠, 지금? 그렇죠. 가서 누가 키우기나 많이 나오는데, 퍼블 주가 맞죠? 바로 가네요. 목갈 이유가 없습니다. 베인 죽고 남이 죽었거든요. 네, 백도 하지만, 이 백도 성공하겠네요. 정신 바로 이거 바르바니 영혼의 하지만 아직 못했어요. 오히려 원 플러스 원 그 바텀이라도 일단 미는데 오 탈진 탈진 썼어요. 오 이거 속박 아 밀고 밀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자이랍치에서 정말 짜증나죠. 안 죽어요 마이가. 바론과 어쨌든 자르바는 잡아냈고 바텀 2차를 미는 데 성공한 마스터이. 근데 한타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 한타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바론까지 상대에게 내준 상황. 글로벌 골드가 갑자기 순식간에 8000골드까지 벌어졌어요. 이제 정말 힘들겠네요. 드론 딜도 딜이고 자크를 잡을 만한 딜이 부족하죠 지금. 그리고 카사스 조금 있으면 라바돈의 죽음 모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카사스가 순간 점사 장애에서 죽는 구도라서 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딜로다 찍어들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아까 라바돈의 죽은 모자 없이 베인이 체력이 한 3분의 1이 사라졌었는데 지금 바론도 있죠. 네 끔찍하겠네요. 바론 버프까지 들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 공항까지 가서 마이의 템트리와 활약성을 지켜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MSH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죠. 아주 좋은 상태죠. 마스터의 탑가요 그냥 여기 버리고 스태틱 당구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아 저기서 스태틱을 가네요. 네 그리고 바텀 2차를 압박하고 있는 MSH
백도어에는 스타틱이죠. 자, 자크 옆구리에서 들어가 준비. 마이 막을 생각 안 해요. 이거 마이가 좀 멀거든요. 저 밀량 한참 걸려요. 순간이동도 없습니다, 마이. 밀량 한참 걸려요. 아,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어 순간이동. 야,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카우스 스티치가 제대로 들어왔고. 그나마 선고. 마스터이 왔는데. 글쎄, 마스터이 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 그래도 마스터이 잘 먹었죠. 잘 왔는데. 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잡네. 오래 걸려요. 자, 근데 마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서 예. 그나마 피해 나왔고. 어그로 그래 잘 끌어줬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예 티포스의 판단 미스라고 봐야죠. 자크 뛰어오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크가 오는 순간 옆에 네. 와드가 있었어요. 네, 그쪽 봤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헤일도 쓰고 했던 건데 저렇게 자크한테 에니비아가 물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한 명 앞에 남아서 들어온 카우스를 잘랐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고 다 같이 빠지는 바람에 카우스가 너무 프리하게 들어왔죠. 남이 정도는 남아서 카우스를 막아주는 게 좋은 플레이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용타이밍 바론 타이밍이 어쨌든 뭐 이렇게 본다면 네 잘 버티고는 있어요. 억제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네요. 자, 잘 밀었는데 자꾸 한번 와서 그냥 쑥 정리합니다. 이제 1대1은 안되는 상황 자꾸와 그 사이에 드래곤까지 가는 글로벌 골드 다시 거의 뭐 8천 9천까지 잘 확보로워졌죠? 쪽 이동 중 누누 기동력의 장화. 진짜 지금은 믿을 건 마이밖에 없거든요. 슬프지만 마이가 아니죠. 믿을 건 백도어 뿐이죠. 백도어에 어쨌든 뭐 수성의 대가 애니비아가 있어요. 근데 또 다이브의 대가가 있거든요. 자크, 자크, 그렇죠. 창과 카우스가. 방패 대결인데 네. 창이 아니, 너무 기네요 지금은. 근데 창은 진짜 미사일이고요. 방패는 그쵸. 진짜 중세시대 방패거든요. 아직까지는 미사일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예, 게다가 지금 카서스의 템이 심상치 않아서 라바다 죽은 모자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공의 지팡이 갈 생각인 것 같죠? 네, 이거 그냥 선지는 곡 쓰고 들어가도 다 빠져야 됩니다. 특히나 애니베아가 지금 전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면 끝나죠. 아, 자크 란두인까지 나왔어요. 단단합니다. 서포터들 템 차이도 자이라는 지금 여유 있어요. 아이템 보세요. 기괴한 가면 같습니다. 어, 그렇죠. 서포트 자이라가. 네. 그리고 저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요. 케이틀린 완전 풀입니다. 지금은 너무 막을 게 많죠? 네. 케이틀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이라. 그나마, 네, 말씀하세요. 그나마 마스터이가 케이틀린을 물어줄 텐데, 그 부분은 자이라가 좀만 봐주면 또 케이틀린 살거든요? 네. 그래서 흡혈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마이가 거기다가 순수 공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전멸 없는 입이에요.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갔네요. 네. 네. 지나갑니다. 하지만 헤일 뺐어요 어쨌든. 네. 헤일 빼고 베인 궁 뺐어요 지금은. 이득을 봤습니다. 문 열어라. 비자간 말도 미리 써놨고요. 체력부터 일단 깎아놓고 상대방 정글 쪽에서 완전 장악하고 그런 동안에 마스터이는 믿음일고요. 연장약으로 상대방 시야를 다들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 템이 저기서 세설조끼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 마이 아트마 가는 것 같죠? 워트마 조합을 진짜 몇 년 진짜 몇 년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해요. 그 네. 네. 워트마 자체라는 워트마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또 원래는 뭐, 네. 크리 자체가 이제 일격 필살의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말은 되죠? 되죠. 그리고 저게 원래 그 또 옛날 얘기 하게 되는데 1시즌에 정석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게 신성의 검과 워머그와 아트마가 정석 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약간 그 빌드를 따온 듯한 느낌이 나는데 나오면 셉니다 확실히. 네. 워트마라는 표현 진짜 최근에 LOL 접하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리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렇죠. 갱플이의 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간 게 워트마였죠. 워머그와 아트마. 네. 1대1. 오, 세게 난다. 오, 야, 그래도 오! 오! 야, 무빙! 야, 무빙! 야! 너무 좋아요. 야! 명장! 야! 잘 버티네요, 마지막 전사. 아, 하지만 역시나 마이답게 제일! 야! 슬프게 죽네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컨트롤을! 정말 멋있게 다 피하고 막! 두뇌 풀가동이었거든요, 방금! 네, 하지만. 비장의 한 발에. 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 장인어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순간 약간 좀 억울하겠죠. 스페인이 예. 하나 순간 이동이라 저 머릿속에 BGM이 들렸어요. 네가 죄송합니다. 네. 자 미드 아빠 마스터이도 없겠다. 눈에 가시가 닦아 마스터이도 없겠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바운스하고요. 엔디아 불렀어요. 엔디아 불렀어요. 두노 자크 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도망만 가야 되죠. 카이스가 방금 남이 안 때렸거든요. 케이트는 프리미네요. 케이트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이거 카서스가 포페아로 남이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부패. 네. 부패 줬어 부패. 억제기 밀리죠. 이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터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예, 본라인 밀려 가겠죠 마스터이가. 네. 지금의 카오스는 뭔가 템이 잘 나오니까 이제 카오스의 그 뮤턴트가 궁극기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 예. 연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일이죠? 지금 구도처럼 에니비아 카오스가 득세할 시절에 그 정도 포스가 나오네요 지금. 아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호월의 아이콘이 바뀐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바로 다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바로는 MSH가 가져갔고요. 다음 타이밍 마스터이. 여기서 원래 이제 이상적인 그림은 바론 앞쪽에서 강제 한타 열어버리고 누누나 두고 마이가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생각보다 300가봇 하나 더 갔네요. 천가봇을 마스터이. 오 근데 예 가시가봇 가기에는 상대가 ADV 중이 낮아서 케이틀린 말고는 없거든요. 가보시 뭐 멋있어졌으니까. 아 결국에는 트루 데미지만 믿고 가는 빌드네요. 네 완전 올방어. 네 한타형 마스터이가 되겠죠. 가시가보 뜨면 라인 푸시가 빨라지죠. 네 다른 템을 갈 수도 있고 그냥 뭐 돈 되는 거 하나 샀을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로 쪽. 자크가 지금 세총발사를 했을 때 그보다 공포일 수가 없어요. 자크 맞췄네요. 아 아파요 이거. 어 이거 좋네요. 어 진짜 엄청 맞았어요. 체력반 누가 단식하죠. 자크를 저렇게 체력 뺄 수 있을까요. 바론밖에 없어요. 네. 방금 그거 말고는 믿을 건 바론님 뿐이야. 그렇죠. 영리했습니다. 자 시간은 35분. 다시 바론 쪽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MSH. 자, 자 다시 한번 바론. 와드 있어요. 바론 있어요. 그 마스터이 불러냈어요. 바론 콜 하면서 와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어 잠깐 짧았어요. 짧았어요. 선도. 야 이거 꼭 자크가 이렇게 뒤로 밀어나는 듯한 원피스 네. 보는 줄 아네. 순간적으로 네, 고무. 네. 멋진 예매했습니다. 어우 바로 애니비아도 있는 게 뭐 역바체 대신에 역바체네요 지금은. 갑니다 또 지우고 계속해서 반복. 그런 동안에 마스터이가 바텀 밀고 자르반 탑이에요. 어차피 마스터이가 이제 순간이동이 있고 그냥 가면서 마스터이 와라, 와라 이거죠. 먹습니다. 오라이 합니다. 가겠죠? 와드 어디로 탈 것인가. 아, 너무 빠른데요. 늦어요, 너무 빠른데요. 늦어요. 아, 아 이거 먹혔어요. 진짜 빠르네요 카서스. 마스터이 그럼 그냥 밀어야죠. 빠르기도 빠르고 자르반이 탑에 너무 멀던 것이 조금 좀 아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내가 뭐 거의 뭐 포기한 바로 네. 포기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런 마스터이 눈물을 머금고 백도어 하는 거죠. 이제는 가운데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백도어라기보다는 그냥 라인 막아주는 정도 챔피언이 돼버렸는데요. 라인 템은 확실히 궁금합니다. 가시가보 갔어요? 멋있어졌어요 가시가보. 케이틀린한테 아까 1대1을 진 것을 뭔가 의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쵸. 하지만 지렁곡을 맞고 죽겠죠.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가시가보에서 최대 카운터가 흡혈이거든요. 케이틀린 흡혈템이 두 개가 있네요. 오랑검에 그 네. BF로 하나 더 갖고 곡괭이까지 든 걸로 봐서 무한의 대검까지. 그쵸 살충제를 사고 있네요. 좋은 표현입니다. 네 자르반 아이템이 늘지가 않고 있고 레드 여유가 있어요. 이쪽은 뭐 급할 게 없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역전의 실마리만 주지 않는다면 MSH가 무난히 승리하는 그림이에요. 자크 정령 영상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라인 무너지면은 애니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넓은 지역을 수비하기엔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비 범위가 넓어진 넓어질수록 애니가 힘이 많이 빠집니다. 심지어 미드는 타워도 없고요. 그렇죠. 자, 탑입니다. 이제 자크는 미드, 나머지 탑 와드 꼼꼼히 막 설치하고 있고요. 마스터의 롱소드 하나. 자, 아무리 수비에 좋은 애니비아라도 자크가 그냥 세총발사로 뛰어들면 방법이 없어요. 네. 좁은 길목 안 가네요. 넓은 데서 싸우자. 좋은 판단이죠 지금. 자, 마스터의 바텀 밀고요. 재생된 곳에 바로 제거. 네, 이건 줄 수밖에 없죠. 지금 마스터이 없을 때 순간이동 쓰레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보는 게 게임 끝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불의 감옥 실패. 와, 진짜 넓게 싸워주네요. 상대방 거의 뭐 홈그라운드에서 네. 내 집인 양 지금 휘젓고 있어요. 그쵸. 애니비아, 네, 애니비아 갈 게 없고 헤일? 저 헤일은 해총바스라 쓰지 말라고 쓴 헤일인데. 자, 케이틀린! 케이틀린! 지금 자크가 많이 넘어옵니다. 자크가 마이가 케이틀린 노는데 케이틀린 체력 차는 거 보세요. 아, 저마 좋아요. 급혀! 사라졌네요, 살충제. 네. 진홍고. 체력판 오지 말라는 거죠. 애니비아도. 갈 데가 없죠. 애니비아도. 네, 살충제 먹고 3까지. 옆에 지금, 물고기까지. 아, 물고기도 네. 아, 어, 네! 시간 끄는 거 같죠, 이거는? 네. 갈 곳이 없어요. 어, 베인? 저 이거 죽여야 돼요. 아니면 종이 죽습니다. 잡죠. 어, 근데 자이라. 자이라. 오! 자이라. 야, 자이라 좋아. 좋아요. 자이라 들어. 왜냐면 많아 많거든요. 많아 많아요. 많아 많아요. 누누. 애니비아가 많아가 많아요. 못 달려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케이팅이 죽으면서 케이팅과 카사 죽으니까 딜 챔피언이 없네요. 자, 그 혼자 분주해 봤지만 낚시롤이에요. 자, 오, 힐러티 받고, 아유. 도망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네. 오라클 두 명이나, 여행자가 두 명이나 먹고 있어요. 이제 부유한. 네. 마이는 몰락한 왕해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빌드와 대적검. 그리고 여행자는 기본적으로 베인의 카운터기도 하고요. 많으면 좋죠. 자, 글로벌 골드는 13,000 골드 차이. 네. 역전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네, 자이라가 리안드리가 나올 정도로거든요, 지금은. 어휴. 압구정 다녀왔어요. 네. 이제 마스터 얘기 엄청 세게 들어가요. 지금 마스터 마방 없는데요. 리안드리 도트는 저 엄청 세게 들어갑니다. 마방템 하나 딱 하나 있죠. 네, 하나 있고 망령이 두고 나나요. 워머그라서 체력 높아요. 아프게 들어오죠. 벤시의 장막 들고 있네. 이쯤 되면 사실은 시청자분들은 좀 간론을 막 토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임이 마이 때문에 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마이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냐, 이런 재밌는 의견들이 오갈 타이밍이겠네요. 어? 이거 애니비아 아파요. 전멸 없는 애니비아. 어, 케이틀린 너무 아픕니다. 와주고요. 어, 너무 아파요 케이틀린. 일단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마스터이 때문에 진 거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기초적으로 예, 약간 좀 전략 잘 짜왔거든요. 드래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들이 잘 굴려갔죠. 아, 범인이고 바텀밖에 없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스터의 인식의 차이 때문이지 좋은 챔피언이 맞아요. 우리가 같이 인식을 바꿔나가야지. 그래야 마스터를 픽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바꿀 시간에 다른 챔피언 하면 되죠. 재밌으니까요. 동의합니다. 네, 재밌으니까요. 인식이 나빠서 묻힌 챔피언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베인도 그랬어요. 그렇죠. 인식이 바뀌면 그만인 네, 거예요. 베인이 언제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대회에 거의 필수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원디. 그렇죠. 마스터 이제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렇죠. 이지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아, 롤마피지 아닌데. 네네. 분위기가 인식이 더 나쁘다 시점이죠. 맞습니다. 어, 막아주는 얘기죠. 잠깐 시간 버는 용에. 좀 힘들어요. 코미는 미드와 탑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대놓고미네요 그냥. 그래가 뭐. 자, 아, 이거 대결은 글쎄 이거 잘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이라고. 아, 오히려 전사 앞에서 그래도 자크 한번. 네. 체력이 아직도 쌩쌩합니다. 명상.
이거를 맞고 다 버틸 수 있는 탱이라든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 에디베아베이 같이 들어갔어요, 자크한테. 진짜 사거리 기네요. 자크 전사, 성공. 마지막에. 어, 마이! 분노의 마이! 분노의 마이! 탈진, 탈진, 탈진! 아, 탈진! 탈진! 아, 탈진 OP! 잘 퀵실버로 들지. 네. 가장 마이답게 죽으면서. 탈진. 게임을 안 해요. 까지 밀리고, 억지기까지 밀리고, 경기, 첫 번째 경기는. MSG 머스터비 하드가 키포스를 꺾고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뭐. 마스터 2라는 어떤 뭐 깜짝 카드를 준비했습니다만 네. 사실 마이스터 2 때문에 졌다라고 하기에는 네. 초반부터 준비해온 머스터비 하드 팀의 어떤 전략 자체가 워낙 좋았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목자 드리고 두 분이 너무 컸죠. 네. 그걸 훌륭하다고 봐야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스터 1을 위한 모든 픽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거긴 한데 또 개인적으로는 강승현에서 반대 의견을 내보자면은 결국엔 마이 성장시키면서 에니비아를 필두로 버티는 조합을 짜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카서스가 다른 라인에 영향을 줄 때 에니비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르반마저도 말리다 보니까는 전 라인이 다 뭉개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마이를 위해서 이 조합을 짰다면은 마이 때문에 진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잘 또 카운터 칠 수 있는 또 자크라는 네. 챔피언이 네. 워낙 잘 성장한 것도 패배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상성 자체가 조합이 그렇죠. 둘 다 뭔가 조합을 준비를 했는데 그 상성이 완벽하게 MSH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머스터드 하드는 이제 한 경기만 더 가져가게 되면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나머지 두 번째 경기 누가 승리하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